안녕하세요.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20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손동희입니다. 일단 끝나니까 힘들었던 것도 다 추억이 돼버려서 행복하네요. 올해는 전학원 학생이 적어서 거의 1대1 개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서 컨디션 조절이 막 수업 방향이나 그런 것도 고치고 싶고 개인 간에 알맞은 커리큘럼을 다 짜주셔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원활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애들은 되게 어렵다 했는데 그래도 말하려는 게 명확해서 그냥 물체들을 정원에 그려라 그래서 난 그릴 양이 너무 많아서 빨리만 잘 그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두 가지 양식이 거의 있었는데 콜라주라는 양식하고 약간 광각적으로 보는 양식이 있어서 두 가지 양식을 하나는 주제부에 알맞게 배치하고 하나는 배경부에 그려내서 잘 어우러지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렸습니다. 시험을 볼 때 타임아웃을 짜는데 아이디어랑 스케치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학생이어서 그 시간을 줄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하셔서 저희가 직접 문제를 만들고 재료도 저희가 정하고 조건들도 저희가 다 정해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문제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. 작년까지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지나가는 차들이 너무 예쁘고 저걸 제가 디자인하면 멋지겠다. 제가 디자인한 차도 저렇게 다녔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빛 비치는 것도 너무 예쁘고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좀 아까운 것도 있고 진짜 오래 온 것도 같아요.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가긴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시간에 막 충실한 특강을 보는데 그래도 혼내실 수도 많으시고 믿고 기다려주셔서 잘했던 것 같아요.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확실히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1년 초니까 그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것만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.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힘을 잃기 너무 쉬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까지가 아니라 난 뭘 확실히 하고 싶다 이런